예, 오늘은 저희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성형 수술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수술을 받고 왔더니 저희 이제 7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형 수술 받았죠. 그러는데 성형 수술은 아니고요. 난소에 이렇게 종양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3박 4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저희 큰언니가 저 난소암으로 먼저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소에 또 종양이 생겼다는 그 얘기를 듣고 뭐 CT 촬영이나 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뭐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그래도 완전히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날짜를 잡고 이제 그 전날 입원을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술을 하면 우리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야 만약에 이게 악성이고 암이라면 이제 치료를 받고 그 기간을 제가 견뎌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걱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티켓은 땄다. 왜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이 정말 인생에 갈증이 없는 목마름이나 주림이나 그런 것이 없는 정말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천국 티켓은 땄으니까 나는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걸리는 것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88세이신데 일단 큰딸을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만약 난소암이라면 저희 어머니가 받을 그 상실감과 그 어떤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노모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또 엄마가 필요한 나이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제 사역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사역을 제가 시작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저를 이제 3년 열심히 저를 쓰시려고 부르셨나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정말 이게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사랑한다는 것은 뭐 많죠.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정말 살 길이다. 그 말을 제가 해주고 싶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김희정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를 3장 본문은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했지만 오늘 우리 전도서를 보면서 이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장수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관찰하고 또 직접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저희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이 예루살렘의 왕,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꼭 커피의 무한 리필을 하듯이 계속해서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반복됩니다. 이 헛된 세상, 해 아래에 새것이 없는 세상,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 인생의 가장 유익함이 무엇일까? 인생의 가장 가치가 무엇일까? 인생의 가장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 전도서의 작가의 그 여정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찾기 위해서 이 왕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직접 쾌락의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어떤 권력의 맛을 맛보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의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니 정말 괴로운 것뿐이구나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 인생의 권력이나 우리 인생의 재물이나 우리 인생의 뭐 명예나 욕심이나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는 지혜와 어떤 의로움을 가장 가치로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한계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장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네. 인생의 모순들, 의인이 정말 의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악인이 형통함을 보게 되고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법칙이 계속 깨어지는 것을 이 전도서의 저자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모순 덩어리일까? 왜 이렇게 인생의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로움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라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에 보면 12장 8절에 다시 한번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왕이 결국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두 절에 인생의 모든 자기의 경험과 또 지혜와 관찰을 통해서 그 인생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헛되고 모순이 많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 전도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전도자의 결론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정말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임을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이 전도서를 봤지만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론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동일한 합의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12절에서 그렇다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함, 인생에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짧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3장 11절 13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예,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전도서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신앙의 눈으로 이 전도서를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정말 인생의 진리가 무엇일까? 그때 한참 제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의 진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서를 제가 쭉 한번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전도서를 그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칙칙하기만 하면 이 전도서에 이런 약간 핑크빛 도는 본문이 오늘 이 전도서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세네 군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이라는 천국의 티켓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말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것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인생에서 작게 누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그마한 그 여유와 인생에서 조그마한 어떤 평안을 우리가 얼마나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늘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이 없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의 그냥 일상의 반복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작고 여유로운 마시는 것, 먹는 것,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인생의 수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수고는 뭐 우리의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어떤 양육일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짜증스럽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아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으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어떤 불평 섞인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수고함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그 반복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티켓을 받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릇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 소중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그 수고가 짜증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을 행한다 그러면 구제하고 뭔가를 물질적으로 돕고 그런 것만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선을 행하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절대선, 정말 변하지 않는 선, 그 선은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받고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은 혁명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긍휼의 사역, 또 자비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그 유명한 산상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8장에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 5장과 7장 그 5, 6, 7, 3장의 그 속에 무한한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막 너무 답답해요. 이 뺨 저 뺨 다 맞아야 되고 옷을 다 벗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 실천하기 힘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만 느끼시나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라는 것을 또 느끼고 그래서 너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상설교를 결론적인 핵심을 가져주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장 12절입니다. 이 7장 12절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자 신약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공감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나 뭐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멸시당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입장받고, 쉽게 말하면 입장받고 생각해. 나와 남을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란 이 평범한 말 속, 이 평범한 구절 속에 정말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치유와 대단한 회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군대에, 우리 교회에 이것이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너무나 악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악이 난무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의 일꾼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생각을 많이 듭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정말 그 계시록 당시에 네로 왕제가 그 핍박을 가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자밥이 되고 너무나 그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려는 그들의 몸부림이나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악으로 성행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나 시각적이고 어디나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정말 투쟁적이고 그것만큼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십시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희 반에 이렇게 좀 연약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부족한 자, 그런 자들을 우리는 보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한 30년 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오래 전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반에 약간 이 좀 지체부자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은 약자는 무조건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어떤 사고로 가지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학교와 이 사회와 심지어 교회까지 정말 이 악이 성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말씀이 치유이고 말씀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먼저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헛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정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는 놀라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알 수 없는 정말 무한한 모순들, 인생에 알 수 없는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천국을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우리의
세상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즐거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즐거움으로 누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그래서 이 사회가 치유되고 우리 나라가 치유되고 모든 교회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